서울시가 물재생센터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확대합니다. 서울의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물재생센터는 중랑과 탄천, 난지와 서남 등 모두 네 곳입니다. 센터 내 유휴 공간에 태양광판을 설치하고 하수의 흐름을 활용한 소수력 발전을 진행하는 등 지난해 4개 물재생센터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약 7만 TOE로 6만여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이런 최종 처리물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 연료로 투입됩니다. 하수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압축해 도시가스의 대체 연료로 활용하고 걸러진 찌꺼기는 건조 후 화력발전에 투입합니다. 하수 부산물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지만 에너지 생산에 활용되면서 물재생센터의 수익원으로 돌아섰습니다.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대단한 경제적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용을 하지 못할 때는 그냥 버려졌던 소화가스를 저희가 이제 각종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완을 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물재생센터에서 생산된 전력은 하수 처리 과정에 다시 투입되고 열에너지는 센터와 인근 지역에 난방열로 사용됩니다. 시는 현재 50% 수준인 물재생센터의 에너지 자립도를 203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하수 찌꺼기 건조 처리 시설을 모든 물재생센터로 확대하고 하수 처리장 지하화로 확보된 유휴지에 태양광판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TBS 김승원입니다.